선수 감독을 상대로 윤성효 부적이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지. 자, 이제 전반전 45분 시작됐습니다. 왼쪽이 부산, 오른쪽이 원정팀 서울이 되겠습니다. 김치우 선수가 빠졌다는 게 조금은 그 지난 경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치우가 명단에 빠져 있는 상태. 자, 파그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슛! 골발 슛! 골! 1대0으로 만듭니다. 부산 아이파크. 경기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파그너의 골. 파그너 선수가 처음에 터치를 상당히 잘해놨거든요. 네. 또 그 김진규 선수인가요? 그 이용희 선수가 지금 그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앞에서 넘어졌죠. 그렇습니다. FA컵에서 상당히 조금 그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서울, 또 FA컵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부산. 초반이지만 지금 그 김주영이 넘어졌네요. 김주영 선수네요. 왼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F서울 고강민 오른발 크로스 연결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을 해줬던 박용지 파그너인데요. 제쳐냈습니다. 밀어주는 패스 연결. 자, 왼쪽 측면에서 김주영 그리고 유상훈이 먼저 잡아줬네요. 오늘 또 다시 지금 그 유상훈 선수를 스타팅으로 넣었거든요. 네. 그의 또 보답을 하려면 자, 가슴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김용진 슛! 골키퍼 선방 다시 한번 쳐보냅니다.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가 김용진 가슴으로 받아들었고요.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아주 밝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스피드도 있고 상당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자, 또다시 박용진입니다. 왼발 슛! 딱 옆쪽을 빗나가네요. 지금 전반 초반에 FC 서울 수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전반 초반에 그 파그너 선수라든지 박용지, 한지호 선수한테 지금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닐슨 준용에 연결해줬고 박용지가 한 명을 제쳐낸 이후에 왼발 슈팅 정말 옆쪽으로 살짝 비나갔습니다. 쉽거든요, 경기 그렇죠. 하기가. 자, 곧바로 서울의 반격. 왼쪽에서 크로스 연결 헤딩 슈팅까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맞습니다. 센터 송골 안쪽입니다. 왼쪽으로 길게 패스 연결 받아들었습니다. 자, 고강민인데요. 박스 안쪽에서 밀어주는 패스 연결. 슛! 오른발 슛! 이범영의 선방. 고강민. 자, 한 명을 상체 페인트 모션으로 제쳐냈고요. 리턴 받았습니다. 오스만. 슛! 왼발 슛! 이범영 펀칭! 오스만의 날벼락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격수들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명진이 굉장히 많이 뛰어와서 패스를 연결해줬었는데요. 다시 우측으로 차두리입니다. 차두리 크로스 연결 슛! 슛! 이범영 슛! 자, 펜션벨 슈팅에 들어갑니다. 1대1을 만드는 박희성. 빨리 보강을 해야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서울, 오른쪽이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박희성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고 부산의 수비전이 볼을 커트냈습니다. 다시 빼앗겼습니다. 서울의 공격 차두리가 들어갔고요. 오른발 슛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고강민인데요. 수비하고 있는 박용지 고강민 한 번 크게 잡았습니다. 왼발 슛! 왼발 슛! 벗어납니다. 중앙에서 끊겼습니다. 이경열과 닐슨 주니어 2대1 패스 연결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닐슨 주니어 꺾어졌습니다. 틀려졌는데요. 슛! 왼발 슛! 못 맞고 굴절. 오른쪽에서 에벨톤, 모서리 부근, 크로스 연결, 중앙 쪽에서 받아들었습니다. 슛! 왼발 슛! 벗어납니다. 강으로 FC서울이 이끌고 승부차기에 또 명장면을 보여줬던 유상훈 키퍼.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골키퍼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상당히 차두리 크로스 연결! 아... 자, 이게 막히네요.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 연장전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진영으로 바꿨습니다. 왼쪽이 부산, 오른쪽이 서울입니다. 김주영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닐슨 주니어에게 향했고요. 부산의 계속되는 공격, 오른쪽 측면에서 파그너 좁혀 들어갑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 내주는 패스! 슛! 슛! 옆쪽으로! 옆구멍을 칩니다. 임상엽의 슈팅!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간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대로 패스가 들어갔고 슈팅 옆구멍을 쳤네요. 조금만 더 꺾어서 툭 찍은 어떤 그런 그 슈팅이 나왔으면. 길게 찾았습니다. 헤딩 경합. 부산이 또 세컨볼을 따냈고요. 김익현입니다. 김익현 오른발 슛! 슛! 자, 유상훈의 슈퍼세이버. 그래, 서울이 잡았습니다. 또 끊기죠.
가운데로 밀어졌습니다. 닐슨 주니어 앞구 정면쪽 내주고 이달 패스 중간에서 끊깁니다. 다시 한번 왼발 슛 역쪽으로 살짝 빗나가네요. 자 여기서 이델 패스는 잘 이 막아줬습니다만 김주영이 막은 것이 세컨 볼 장하경이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까지 날렸습니다. 참 그 상당히 그 아쉽네요. 그러네요. 오사이 오사이 찍어 차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슛 골! 자 최용수 감독은 주어진 세 장의 교체 카드 그리고 추가된 교체 카드 한 장까지 모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현재 멤버들로 연장 후반전을 치러야 하고요. 자 이제 연장전 후반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김익현 다리 사이로 볼이 빠져나갔습니다. 크로스 연결 돌아섰는데요. 뒤에 내줬습니다. 슛! 오른발 슛 위쪽으로 뜹니다. 오른쪽 측면 왼발로 찍어 차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세컨볼 다시 부산이 잡았고요. 오른쪽에서 또다시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방울 오른발 슛! 못 맞고 굴절됩니다. 예순 주니어 주세종 차두리 압박 김익현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가슴을 받았습니다. 꺾어졌고 오른발 아! 자 이것이 크로스가 완전히 멀리 날아갑니다.